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벳 중앙중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추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목적 있는 교육을 위한 자비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롭상생계와 교육부 장관 대마 양첸은 고등학생들과 가상 면담을 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대선과 총선 유권자 등록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다람살라 지방 하원 의원 비샬 네흐리가 티베트 망명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 새 대변인으로 까르마 최잉을 임명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지지단체는 운동 강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티베트인과 홍콩인의 격한 항의 속에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시에이티브에 대한 재검토를 광고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달라이라마는 마인드 밍글 회원들과 가상 대화를 가졌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젊은 세대에게 현대 교육을 시키는 것과 함께 자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dern education very much sort of oriented about material value. So now, in order to be happy person, see, that person need 1,000-year-old India's tradition, ahimsa, karuna. 마인드 밍글은 어린이의 포괄적인 발달을 달성하기 위해 경험적인 학습과 목적 있는 교육을 장려하는 이니시에티브입니다. 이 이니시에티브는 달라이라마의 지원과 격려를 받아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개발한 K-12 교육 프로그램, 즉 C학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10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대마 양첸은 27개 학교에 10학년 학생 44명과 가상 대화를 가졌으며 향후 학급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단기 및 장기 목표의 중요성과 자신의 교육이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2021년 대선과 총선의 유권자 등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선거위원회 등록 담당관 및 일반 유권자는 선거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권자 등록 절차를 다르도록 요청했습니다. 히마찰 주 달람살라 지방 하원 의원 비샬 네흐리아는 지난 일요일에 티베트 망명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장 베마 종례는 티베트 망명의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책임을 설명하고 하원 의원이 구성된 티벳 지지단체를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샬 네흐리아 의원은 티베트 지지단체에서 직책을 맡은 경험을 있기 때문에 티베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티벳 중앙정부 대통령 직무 사무국인 가샥에서 정보 및 국제관계부 자관인 가르마 죄잉을 티벳 중앙정부의 공식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가르마 죄잉은 지난 24년 동안 다양한 직책으로 티벳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일했고 지난달에 정보 및 국제관계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조정 사무소 소속 티베트 이슈 핵심 그룹은 지난주 금요일에 인도 티베트 지지 그룹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티베트 핵심 그룹 회원들은 지금까지 수행한 프로그램과 향후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조정 사무소 코디네이터 직매 출툼은 티베트 핵심 그룹의 회원들과 회의를 가졌고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This webinar is being organized in the follow-up of the two events. One, that is the internal discussion of all the TSDs that was held on 8 August 2020. And the second, of the 60th anniversary of All India Tibet Convention that was held on 26 December 2019, during which the relation between India and China, especially with India and Tibet, was discussed, given the conditions and the situation that has happened during the last couple of months, especially at the Galwan Valley. Finding this, all the respected members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o confer His Holiness the Dalai Lama the highest civilian award of the Government of India, Bharat Ratna. And second, to make it possible for His Holiness to address the Indian Parliament and then to initiate an aggressive program to be launched and campaigned throughout India against Chinese communist regime. 지난주 화요일에 중국 외무장관 왕이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고 이탈리아 외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를 만났습니다. 티베트인과 홍콩인들은 티베트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홍콩의 국가보안법 부과에 항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외무장관실 앞에 모여 중국 외무장관 왕이의 이탈리아 방문을 향해 격한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 외무부 장관 왕이는 코로나19 사건이 터진 이후 중국의 산산조각난 이미지 재건을 위해 유럽 다섯 개 국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티베트 커뮤니티 부회장 분촉 척 잠바와 스위스 티베트 우호회 회장 토마스 부칠리가 8월 14일 스위스 연방 외교부가 소집한 지역 시민사회 회의에서 스위스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중국을 대하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분촉촉 잠바와 토마스 부칠리는 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보편적 가치 위반,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스위스 연방 외교 사무부 대표 라페일 나게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점령하에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스위스와 중국의 규범적 가치의 차이,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 스위스 양자 및 대자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 few days before our meeting, the Swiss Foreign Minister Ignazio Cassis has announced a more multilateral approach towards China by the Swiss government. So it would be interesting to know whether and with what priorities the bilateral dialogue with China will be continued. How would the Foreign Department ensure that more tangible results are achieved in the bilateral dialogue?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